경기도에 있으면서 서울과 더 가까운 광명시, 시의 절반이 개발 바람에 쌓여 있을 정도로 지역 개발이 활발한 지역인데요. 특히 문화관광 복합단지와 테크노밸리 조성을 계기로 지역 발전을 바라는 지역 주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새롭게 단장해 일반에 공개한 광명동굴. 수도권의 유일한 동굴 관광 상품으로 연간 방문객 1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이곳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5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주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관광뿐 아니라 첨단 산업과 상업 클러스터 단지를 함께 건설한다는 구상입니다. 시 외곽으로 가장 낙후했던 곳이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이익에 대해서 광명시가 주민 복지 사업과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쓰여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포함해 광명시가 새해 추진하는 정책은 모두 10가지. 중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청년 지원, 평생 학습 지원,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등이 주된 정책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시흥시와 함께 건설하게 될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도 광명시의 핵심 사업으로 관심을 끕니다.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경제의 도시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광명 시민들이 더 많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고 광명시는 문화관광복합단지와 테크노밸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서울시의 위성도시가 아닌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